돌을 던지기 전의 표정인데요. 마지막 30초. 하나, 둘. 자, 이 모양이 이제 최후는 나중에는 이제 뭐 수상전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. 나중에 뭐 이제 흙이 이렇게 젖히고 마지막 3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있는 상황이 여섯, 돼서 일곱, 여덟, 아홉. 여기를 흙이 지키고 네. 이는 수상전이 됐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흑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좀 유리하게 만든 이 진행이긴 한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일곱 수예요. 이제 여기를 하나 먹여치고 이렇게 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것도 흑이 잘 안 됩니다. 마지막 3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네, 백의 그 수가 이제 깔끔한 수예요. 네. 이 수는 역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수상전이 있잖아요. 이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. 역시 허용호 구단이 이제 바둑이 좀 유리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. 마지막 3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예전 같으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, 잡으러 가는 길 둘 다 뭐 가능해 보이는 길이라면 좀 집 쪽으로 선택하는 스타일 아니었나요? 원래 허용호 구단 하면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 기사들 이렇게 성향을 좀 보면 30대 이상이 되면은요. 마지막 30초. 하나. 두 가지 길이라면 잡으러 가는 쪽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네. 같아요. 네.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히 끝내는 편으로 좀 가는 편이군요. 네. 그만큼 또 이 버티는 힘들이 강해졌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끝낸다. 네. 또 출게 몰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네, 항복을 선언합니다.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도록 허용우 구단이 잘 만들어냈어요. 아, 일단 호구를 먼저 쳤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. 자, 허용호 구단이 신재촌단의 대마를 다 잡으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. 지금 이 그림은 살았고요. 살려줬더라면 좀 길게 가는 승부였는데요.